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네 스페셜 박나연입니다. 모든 성취는 갈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언젠가 여러분을 진정한 의미의 성공으로 이끌 텐데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성공에 닿는 그 순간까지 빨간 주식 와우네 이상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 그러게 됐네요. 네, 두 달이 네.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은데 마지막 회차인 만큼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우선 최근에 우리 그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은 또 이 2차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차전지에 대한 최근 실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또 미국 대선에서 불러오고 있는 것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인데 그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보고 나면 2차전지 그리고 가상화폐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상록 파트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기는 대응 전략들 가득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기업의 하락세에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2차전지 섹터들의 실적 부진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장사가 잘 안 됐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왼쪽 편은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오른쪽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실적인데 조금은 숫자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제가 조금 실적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매출은 마이너스 57%가 줄었고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96% 줄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분의 1 토막만 나도 10분의 1이 된 건데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4 정도 남았다 이런 거니까 마진 폭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94.8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00분의 4 정도 남았다. 영업이익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좋았던 결과도 있지만 네. 결국 올해 그만큼 안 좋았던 것이 지금 현재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꾸준하게 하락을 해오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셀 업체들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보더라도 LG&S 솔루션 같은 경우에 매출은 마이너스 29% 그리고 영업이익도 57% 그리고 삼성 SDI도 마이너스 2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가 빠졌으니까 셀업체들도 마진폭에 대한 감소가 앞서 봤던 중간 소재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 축소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한 판매 가격보다는 최근에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들이. 그렇다 보니까 판가가 줄었던 것도 현재 실적으로는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진폭이 크게 줄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글로벌 리튬 가격이 꾸준한 하락세를 좀 보였다는 건데 네. 우리가 2023년도에 기록했던 가격대보다 현재 가격대가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그대로 지금 현재 중간 소재라든지 또는 셀 기업들한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강한 반등세가 나와줘야지만 마진폭이 개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리튬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최근 전기차는 줄고 하이브리드 차는 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은데요. 이것도 2차 전지 시장에 좀 악재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수출입 통계에는 이 전기차라고 하면 뭐 HEV,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차 EV까지 모두 다 전기차로 총칭합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역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튬 순도가 조금 낮은 등급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리튬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산화 리튬을 쓰느냐 또는 이제 탄산 리튬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성능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엔진으로 가는 차 안에 조그만 배터리를 탑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터리는 좋은 배터리를 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순도가 낮은 탄산 리튬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순수 전기차가 되면 이제 엔진이 빠지고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모터를 구동시키는 것이 우리가 2차 전지기 때문에 이때는 순도가 높은 수산 리튬에 대한 성능 좋은 고성능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 양극재 그리고 이제 중간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런 고성능 배터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능이 조금 낮은 이런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아무리 많이 팔리더라도 우리가 마진폭이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를 거쳐가지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넘어가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섹터에 여전히 좀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시장에 좀 봄바람이 될 만한 호재 소식은 없을까요? 많죠. 뭐 일단 주식이라는 것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충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들이 많았고, 사실 유튜브만 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유일하게 보면 제가 조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보다는 조금은 의견들이 좀 쏠리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자, 일단 트럼프가 최근까지도 이런 전기차를 싫어한다는 얘기들이 대단히 많았지만, 네. 사실은 전기차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테슬라 앨런 머스크를 참모로, 경제 참모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봅니다. 그에 따른 의견을 조금 더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미국 전기차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있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가 국내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개발 열풍 안에 전기차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 흐름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그럼 이런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배터리 공장에 대한 확대가 미국에 대한 개발 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반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요거는 이제 미국 지도인데, 미국 지도 안에서도 조금 중요한 그 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스콘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밑 옆에 이제 미시건, 그 옆에 이제 펜실베니아, 그 밑에 이제 오하이오, 요 지역들이 보면 캐싱 보트 지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바이든이 당선시켰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들이 지금 내부적인 부분에서 지지율을 확인을 해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그레첸 휘트머라는 그 앞서 봤던 미시건에 대한 주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지사가 우리나라 개념은 이제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은 지금 현재 공화당에 지금 현재는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 미시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우리가 과거 투표에 대한 투표율을 보시면 2018년도에 그레첸 휘트머가 53%를 기록을 했었고 2022년도에 5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현재 지지율만을 보면 트럼프가 조금 더 해리스보다 우세한 경향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에 대한 인물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트럼프기 때문에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거고, 또 다르게 또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이 그레천 휘트머라는 사람이 이 K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K배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쳐내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이 그레천 휘트머에 대한 정책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머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반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투표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지금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 전기차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주들에 대한 주지사 투표를 다 모아보면 우선은 이제 뭐 왼쪽 상단부터 이제 애리조나, 그 다음에 위스콘신 선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선거를 보더라도 보면 우리가 위스콘신 지역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상당한 우세를 보였던 지역들입니다. 물론 이제 애리조나는 이제 남부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지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캐싱보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IRA를 반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를 반대하는 정책을 펼쳐내면 결국 또다시 민주당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도 트럼프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견들을 저는 펼쳐낼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에 대한 선거 전략을 보더라도 네. 지금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를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존 샤피로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부통령 후보로 이 존 샤피로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펜실베니아가 또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캐스팅 보트 지역에 대한 지지를 올리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지역들이 원하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확대를 원하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원하고 있는 과정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트럼프도 결국 전기차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견들을 좀 더 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IRA에 대해서도 반대보다는 유보 또는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주가가 지금까지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전보단 조금 부드러워진 모습이거든요. 네. 또 갑자기 이렇게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궁금한데, 추후 미국 대선에서 이 전기차 이슈가 호재로 작용이 될까요? 아니면 악재로 좀 기억이 될까요? 뭐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쉽게 지금 현재 당선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뭐 비단 우리 국내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또 우리 또 국민들의 그런 뭐랄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지지가 좀 달리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대통령 후보를 또 선택할 때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본인 지역을 좀 더 개발해 줄 수 있고 일자리를 늘려줄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일자리를 없앤다고 얘기하는 후보를 뽑을 것인가, 그런 당연히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에 대한 이런 전기차 프로젝트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쉽게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가 현재 중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보면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 중국 때리기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중국을 때리면.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트럼프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저는 충분히 지금은 이제 호재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장 전기차 정책들이 쉽게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2차 전지 현 시점에서 접근해봐도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뭐 내일 당장 오른다, 일주일 뒤에 오른다 이렇게는 말씀을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자리는 저렴한 가격대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에 대한 부분을 지날 때 우리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이 바로 동트기 전이라고 보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없으신 분들 지금이 매수를 할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확실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가 메리트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현명한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하고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가 글로벌 통합의 시작을 알린 가상화폐에 대해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좋은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곤 하는데요. 현명한 투자 또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끔 이끌어주는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살펴보는 성공의 디테일, 수익으로 향하는 길, 이상로 파트너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오늘은 글로벌 통합의 시작을 알린 가상화폐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수익으로 가는 길. 자, 여러분들께 대박 날수 있는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더 판단을 해보고 그 업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마스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글로벌 통합의 시작,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이 개념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왜 가상화폐가 주식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관성을 못 찾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상당히 유명한 사진 중에 한 개입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전량 보유하겠다,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한다. 그렇게 강하게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이 뭐길래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개념을 먼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신다면,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말은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이 비트코인이 뭐고, 블록체인이 뭐고, 개념은 안 잡히지만, 뭔가 코인이라 하고, 뭔가 체인이라 하니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상 자산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한 부류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꿔서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법적 화폐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화폐. 우리가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하고 비트코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 자산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냥 기술의 이름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안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상품이 코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낸 기술 안에 토큰으로 만들려면 토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코인, 토큰으로. 자, 코인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자, 우리가 이제 코인으로 쓰려면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타의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가장 대중화가 가능한 전 세계인들이 이걸로 화폐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라고 현재까지 가장 확률이 높은 코인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코인, 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과 기타 분산 원장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화 시킨 것을 우리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가 쓰는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이런 돈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입혀서 디지털화 시키면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요게 이 개념과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은 다른 거죠. 그죠? 비트코인은 비법정 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 지금 현재 널리 퍼져 있는 화폐고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입혀서 만들어내는 화폐. 그게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테마가 달라요. 자,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 기술 안에 이걸로 만든 화폐가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 사적으로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비트코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술이 이제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표 세 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폐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의문점이 되는데, 자, 우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뭐냐, 이 개념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9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갑자기 떴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개발된 글로벌 전자지불 네트워크입니다. 뭐,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보니까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올라와 있던데, 과거 어떤 개그맨이 과거 방송에서 20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방송에서 비트코인 두 개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짜장면을 사 먹었던 영상이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는 보면 이 비트코인 두 개가 짜장면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러면 뭐 하나에 한 많아도 한 3천원, 4천원 그때 그 시세가 됐겠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 이제 6천원, 8천원 정도 됐을 거니까. 그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하나가 이제 9,100만 원, 9,200만 원씩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미를 친 거죠. 사실 상당히 힘든 그런 계산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근데 좋은 이제 우상향으로 현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 2145년까지 총 2100만 BTC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환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에 1380원 정도 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달러로 원을 바꿀 수 있는 것들 안에서 환차 손이 발생하고 환차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환율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100만 원이면 또 미국 돈으로 그에 따른 상하는 돈으로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달러 위주가 기축통화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의 대물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돈을 쌓아왔던 사람들은 그 부가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부터 돈을 쌓아왔던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돈을 쌓아올 수 있고 그 돈으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과거 어떤 그 영화에도 보면 그냥 우리는 옛날부터 잘 살았어요 하는 것 없이 그런 대사들도 나오는데 그냥 부가 대물림 돼 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목적성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사실. 자, 전 세계 통용 가능한 인터넷 화폐가 등장했다. 자,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총 2,100만 BTC가 발행이 되게 되는데 현재까지 발행량은 한 1,970만 BTC 정도가 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은 보면 달러 위주의 기축통화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장점 왜 이게 일반 화폐보다 좋으냐는 우선 이제 보안 체계가 뛰어나다라는 건데 요거는 뒤에 또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돈을 이체를 할 때는 은행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체가 됩니다. 항상 이제 은행이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할 때는 은행을 거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은행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개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금융사고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 많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농협 사건들이 있는데 농협에서 뭐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해커의 침입이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장부에 대한 부분을 아무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장부가 왜곡되어도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은 모든 곳에 다 암호화가 되어 있고 갱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해커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득권에 대한 자산이 재분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가 대물림되는 것이 현재 사회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새로운 화폐가 생김으로써 부가 대물림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현재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개념이 뭐냐?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념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0이라고 합시다. 뭐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0이니까요. 그죠? 0이고 이제 순위. 자, 그리고 이제 철수. 자, 그리고 얘는 후니.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희가 만약에 순이한테 돈을 10만 원을 이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고, 얘는 이제 순이는 플러스 1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행이라는 중간에 은행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영희가 10만 원을 이체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순위는 알림이 오겠죠. 플러스 10만 원이 되었네. 그럼 확인하려고 누르면 은행 어플로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이 장부에 은행의 장부에 내역이 적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영희가 순위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은 이 장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은행이 만약에 2시간 동안 목통이 되었다. 그 돈을 이체했던 흔적이 금융사고로 사라졌다. 그러면 순이는 돈을 받았지만 영희는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순이는 돈을 보냈다고 했는데, 영희는 돈을 보냈다 했는데, 순이가 받은 흔적이 없다.
그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죠. 왜? 우리는 무조건 이 은행에 대한 장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아 그러려니 아무 일 없겠거니 그걸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행이 중간 역할을 할 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꾸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이 통용화되면 바뀔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다방면에 이제 체인으로 이제 얽혀설켜 있다. 이 말이 사슬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영희가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고 순위가 플러스 10만 원이 되었다면 자 여기에 대한 갱신되는 기록이 영희에 대한 모바일에도 탑재가 되고 순위에 대한 모바일에 탑재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업데이트가 되는 개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한 부분 자체 암호를 안다면 암호를 알고 있다면 철수도 영희가 순희한테 돈을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훈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영희가 순희한테 돈을 줬는데 기록이 안 남았다. 그러고 딱 잡아댔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순희가 난 돈 받은 거 없어. 네가 다시 돈을 보내줘. 근데 이 암호화되어 있는 코드를 영희가 철수한테 철수야 네가 한번 확인해봐. 돈 받은 흔적이 있는데 얘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안이 상당히 철저하게 형성됩니다. 그죠? 대신에 단점은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 거래 내역을 확인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호를 못 풉니다. 자 그만큼 이제 철저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이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로 만들었던 금융상품들이 결국에는 상당히 고난이도적인 보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우선은 이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득권이. 왜냐하면 화폐를 발행했던 사람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 화폐를 발행했던 사람은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또 기득권이 되는 거고 기득권이 바뀔 뿐이지 영원히 기득권은 있다는 거. 그렇다 보니 기존 화폐에서 이루어졌던 기득권을 탈피한다라는 장점이 모순되는 개념이 돼버린다.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보편성,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보편성을 과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건 정부에서 이걸 쓰세요. 이걸 우리가 통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더 보편성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비트코인이나 넌 이더리움이 많이 쓴다고 해서 이 보편성을 이길 수 있느냐? 얘 여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비밀번호를 분실을 하게 되면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거래 내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돈을 보냈던 흔적 또는 나의 통장을 확인을 하고 싶어도 내가 만약에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건 못 풉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갤럭시 어플 중에 보시면 블록체인 지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블록체인 지갑이 저도 한번 설정을 해놨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접속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원리를 보면 하나의 뭔가에 대한 이제 집중되어 있는 하나에 대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사슬처럼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보안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제 우리가 유기적인 체제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에 대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생활에 등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투표를 할 때도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뭐 지금도 보면 뭐 투표 조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부에 대한 얘기들도 항상 선거를 끝나고 나면 나오게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을 해버리면 이런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소에 투표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투표소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감시합니다. 이틀 동안 감시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끝나고 본투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본투표에 그것을 얹히죠. 그런데 그 본투표할 때까지 이틀, 3일 동안 그걸 사람들 또는 CCTV로 감시를 해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투표를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표를 하고 그것을 모든 컴퓨터에 업데이트가 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표가 누가 더 많이 나왔다, 누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마다 모두 다 업데이트가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앞서 봤던 하나의 중앙 집권적으로 표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누가 더 표, 누군 적게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다 어떤 컴퓨터든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는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술은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금융 상품화되었던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뭐 반응이 있는 사람만 있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참여해서 보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치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 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김종주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했을 때 아유 왜 제 투자를 못하지 뭐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9천만 원 넘었죠. 자 그런 식으로 넥슨이라는 기업도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운영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티뱅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글로벌 회사죠. BNP 파리바도 마찬가지고요. UBS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도 현재 투자 규모가 꽤 큽니다. 그죠? 380만 달러, 270만 달러 이런 많은 금액을 현재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 테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좋고 똑똑한 이런 투자 회사들도 많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앞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트럼프가 이걸 모르고 보면 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저런 얘기까지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대통령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 내에서에 대한 부분은 이 트럼프에 대한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현재 이 조 바이든이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해리스에 대한 지지층이라고 또 바꿔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리스에 대한 지지층은 보면 이제 조금 젊은 층, 그리고 이제 비백인,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해리스를 많이 지지를 하고 우리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을 보면 조금은 나이가 이제 50대 이상, 그리고 백인, 그리고 남성 위주로 많은 지지를 보이는데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전략자산을 만들겠다는 것은 저는 일부 정치적 성향도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젊은 층이 현재
해리스를 많이 지지를 하는데 자산에 대한 투자로 봤을 때 현재 이런 18세에서 미국 내에서 18세에서 42세까지에 대한 연령층은 크립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나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나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응답 한 층이 전 세대에 걸쳐 가지고 약 20% 25% 정도가 나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라고 해요. 세이빙 어카운트, 네, 나는 그냥 은행에 저축해 놔요 라고 하는 층이 보면 젊은 층이 이 정도 잡히고 나이가 조금 들수록 은행에 맡기는 것이 좀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NFT 토큰에 투자합니다라고 응답한 것이 약 10% 정도 젊은 층은. 하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이제 이런 NFT에도 투자하지 않죠. 그리고 크립토, 우리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부분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젊은 층은 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스탁이라든지 또는 본드, 채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40세 이상부터 부모 세대까지는 많은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장 부모 세대가 가장 많은 부동산을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을 때 표가 움직일, 표심이 움직일 수 있는 층이 결국에는 18세에서 42세까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층은 현재 해리스를 지지하는 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더 강력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런 발언들을 감안해서 보면 적어도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상당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코인베이스라는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인데요. 미국인의 현재 80%가 현행 금융제도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가 80%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현재 크립토, 그래, 우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20%가 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거. 자, 여기에 이 20%에 대한 표층은 결국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현재 트럼프가 내세웠던 부통령 후보, 바로 이 제디 벤스에 대한 주요 자산 목록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비중이 크게 잡혀있는 것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분위기만을 보더라도 현재 이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세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해리스와 트럼프 해리스에 대한 가상화폐 정책을 좀 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업계와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바이든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바이든 또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추진하던 가상화폐는 안 좋은 것이라는 정책을 펼쳐내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 안에서 해리스는 좀 더 가상화폐에 대해서 업체들과에 대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라든지 서클, 뭐 리클랩스 등에 대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된 미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약간은 반사회적 기업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상화폐를 만들 목적도 기득권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금융자산들이다 보니까
기업들과는 친기업적 성향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반기업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식을 전환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반면에 트럼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또 비교를 한번 해서 같이 보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초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초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가상화폐 시장에 큰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었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보다 좀 더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정책적인 비전이 우리가 설득력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더 생소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미국에서는 선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많이 보유를 해야지만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트럼프의 비전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로 허용하겠다라는 것도 정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이런 비트코인 앞서 봤다시피 이제 정부 디지털 화폐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에 가서 이렇게 강성 발언들을 쏟아낸다면 우리나라 인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유로운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돼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을 엄청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폐기를 한다든지 좀 더 안 좋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중국도 유독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광범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가상자산, 과상화폐에 대한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모아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지어본다면 자, 우선은 이제 대선 이슈에 대한 중심이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뭐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표 대결이 한창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면 캐스팅 보트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젊은 층을 누가 더 빨리 끌어들일 것인가, 누굴 지지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 걸 감안했을 때 트럼프는 앞으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강성 발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해리스도 집토끼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젊은 층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들을 펼쳐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투자 심리가 현재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 가상화폐에도 하나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포함됩니다. 위험 자산에.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갔을 때,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이자도 낮아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진다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는 이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 보니까 앞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다만 대표님 그러면 이런 내용들 종합해서 보면 대선 때까지만 반짝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만약에 대선 때까지 반짝 상승할 것 같으면 정책적인 부분으로 펼쳐내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투자 운영사에서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가상자산이라든지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떴던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앞서도 봤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은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됐다면 실제로 이런 가상자산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도 국내에서도 주식으로 연관됐을 때가 2021년도 또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을 쏟아냈고 2019년도에 마찬가지로 많은 이슈들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만큼 그 시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시기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기였고, 그러면 앞으로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가상화폐는 하나의 위험 자산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자산이 조금 접근하기 힘드시다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이야기 마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성장성 있는 업종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함께 붐업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여덟 번째 시간. 오늘은 글로벌 통합의 시작을 알린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부터 비트코인의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붉게 빛나는 계좌를 향한 그날까지 와우넷과 이상로 파트너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